네,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은 양경학입니다. 예, 저는 198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입사해서 32년간 예술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2019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출간과 예술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젊은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그들의 문화예술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에게는 소설가이신 황순원 선생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황순원 선생님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학교 때 교과서에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 짧은 소설을 읽고 그분의 세련되고 간결한 문체와 정제된 글에 매료되어 고등학교 때 입시를 앞둔 시절에 황 선생님의 소설 속에 푹 빠져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문학을 진정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문학평론가이신 김윤식 선생님이 황순원은 그저 좋은 작가가 아니라 대가 중에 대가였다라는 글을 쓰신 것을 언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황순원 선생님은 저에게는 누구보다 위대한 예술가 중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문화 정책이 시작된 때는 바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바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시작을 함께한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문화예술 공공기관들과 지역 문화 재단들이 있지만 문화예술의 시작을 함께한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보유한 예술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술위원회는 지난 50년 동안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이 예술활동을 중단 없이 또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왔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의 기금을 통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의 역할은 지속해 나가되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맏형으로서 2000년대 이후 엄청나게 늘어난 예술지원기구들의 횡적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예술지원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또 집약된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의 건의에 국가의 문화 정책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예술위원회가 국가 대표 문화예술 지원 기관 위상에 걸맞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술은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다. 예, 우선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예술위원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게 돼 매우 기쁩니다. 50년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훌륭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힘을 주신 국민과 예술인 여러분, 또 예술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나이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타고난 운명을 아는 나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왜이 땅에 왔는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나이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결실, 또 실패와 좌절을 거울 삼아 예술위원회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50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 문화예술 지원 기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